오늘은 동래구 명장동에 위치한 삼성타운을 소개해드릴게요.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위치한 삼성타운은 1996년 8월에 준공되어 25년 된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471세대이며 총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동래구 명장동에 위치한 22평 삼성타운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시공 전 현관부터 만나볼게요. 시공 전 현관은 중문 없이 바로 노출되어 단열도 안 되고 신발이 집안에서 바로 보여 지저분해 보였네요. 과연 현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실까요? 현관에 들어왔을 때 밝고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 화이트 톤으로 구성하셨네요. 신발장은 심플한 화이트 붙박이장에 골드 원볼 손잡이로 포인트를 주셨네요. 현관 바닥은 화이트 테라조 타일을 시공하여 한층 더 부드러운 느낌이네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으로 전체 톤에 맞춰 화이트로 구성하셨네요. 다음은 거실로 가볼게요. 기존에 있던 문을 철거하고 아치 게이트를 구성하여 개방감 있으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였네요. 거실은 연그레이 톤의 벽지를 시공하여 화이트 톤과 어우러져 차분하면서 아늑한 분위기를 낼 수 있겠네요. 거실 메인 등은 과하지 않게 면조명으로 하였고 서브 등으로 3인치 다운라이트를 하셨네요. 다음은 발코니로 가볼게요. 명장 삼성타운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인 만큼 구석구석 오염된 곳이 많이 있었네요. 발코니 벽면 한쪽에는 창고장 문을 달아 심플하게 구성하셨네요. 반대편 벽면은 비상대피로여서 따로 문을 시공하지 않고 오픈장을 구성하여 수납 공간을 확보하였네요. 다음은 주방으로 가볼게요. 협소한 주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일자형으로 구성하였네요. 싱크대는 화이트 직사각형 모자이크 타일에 그레이 줄눈을 사용하여 클래식한 공간으로 만들었네요. 다음은 안방으로 가볼게요. 안방은 연그레이 톤 벽지와 화이트 톤 붙박이장으로 화이트 앤 그레이 인테리어로 통일시켰네요. 바닥은 LG 소프트 콘크리트 장판을 사용하여 차갑지 않고 따뜻한 느낌의 모던한 공간으로 연출하셨네요. 다음은 작은 방으로 가볼게요. 작은 방 역시 연그레이 톤 벽지로 심플하게 구성하셨네요. 마지막으로 욕실로 가볼게요.
욕실의 상부는 화이트로 하셨고 하부에는 그레이 테라조 타일로 구성하여 투톤 느낌을 내셨네요. LED 원형 거울과 우드 수납장을 시공하여 세련되고 따뜻한 느낌으로 연출하셨네요. 오늘 만나본 명장 삼성타워는 전체 수리를 통해서 심플하면서 모던한 새 집으로 탄생하였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랜선 집들이로 찾아뵐게요.